친구 없을 줄 알았어요. 예. 오와! 박정화 씨는 앨범 작업을 하는 길 씨를 응원하기 위해 도시락을 싸우는 등 틈틈이 녹음실을 찾아 데이트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연애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 연인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연예계에 또 하나의 커플이 탄생했죠. 두 사람은 모두 6집으로 각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쭉 예쁜 사랑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지난 6일 그룹 동방신기가 소속사와의 분쟁을 뒤로한 채 일본 활동을 재개해 비상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난 3일 동방신기의 새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미키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하지만 소속사와 엇갈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시아 정상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방신기가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가요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이번 사건. 그 쟁점은 과연 무엇인지 직접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시아준수, 영웅재중, 미키유천 세 멤버 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방신기 멤버는 13년에 장기 계약을 했으며 군대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충격적인 계약 조건을 밝힌 바 있는데요. 동방신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입니다. 13년의 장기 계약은 아이돌 가수들에게는 사실상 종신 계약과 다름없다는 게 세 멤버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방신기의 소속사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동방신기의 정속 계약은 합의를 통해 통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10년이라는 계약은 불공정 장기 계약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가 아니더라도 이 가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0년이라면은 그 인생이 담보돼 있지 않은 거죠. 이번 동방신기 사건으로 인해 다른 아이돌 그룹의 전속 계약 기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23년이라는 것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돌들도 대충 짐작만 할 것이지 정확하게 전속 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항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꺼번에 계약이 종료되는 팀은 없고요. 중간에 한 명씩 종료가 돼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이런 상황이죠. 다음은 두 번째 쟁점입니다. 2008년 국내 최다 앨범 판매 기록을 한 건 물론 아시아의 각종 가요 차트를 석권하고 세계 최다 팬클럽을 보유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하지만 새 멤버 측의 주장에 의하면 동방신기는 데뷔 후 5년간 소속사의 일방적인 스케줄 진행으로 멤버들은 현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계약서에 계약금도 없었으며 단일 앨범이 50만 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1인당 1천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요. 계약 개정 후에도 수익 배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소속사 측은 동방신기 데뷔 후 지금까지 멤버들에게 현금만 110억 원과 고급 외제차까지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거기에 음반 판매량의 CF와 각종 행사 수입으로 다양한 분배율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새 멤버 측은 멤버 한 명당 1년에 받은 금액은 2억 원 정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멤버당 1년에 2억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거 다 당연히 사실이고요. 저희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아마 CCTV가 그려지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쟁점입니다. 소속사 측이 줄곧 사건의 실질적인 이유로 주장해왔던 새 멤버의 화장품 사업. 과연 이번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가요계에서 조금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던 아주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화장품 사업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에 대해 시아준수의 두 명의 멤버는 화장품 판매 회사에 1억 원 정도만 투자했을 뿐 연예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전속 계약 유전자 확인 소송이잖아요. 네.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죠. 지난 6일 동방신기가 정상적으로 일본 활동을 재개하는 한편 16일 동방신기가 국내 무대에 서기로 예정됐던 콘서트는 이번 사건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동방신기가 최악의 경우 해체된다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년에 약 한 천억 정도를 벌은 걸로 그러니까 1천억 시장대를 돌파한 가수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향후 한류 시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다양한 그 마이너스적인 손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해체가 되지 않기를 않는 게 우리 가요계를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돼 다섯 분 모두 국내 무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동방신기 세 명의 멤버와 소속사의 가장 네. 엇갈리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요점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뭐 존속을 하는 게 양쪽 네. 모두에게도 또 우리나라 가요계에도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원만한 합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 남녀를 좌절에 빠지게 만든 두 커플을 보았는데요. 참 보고 있노라니 더욱 덥습니다. 네. 네, 부러운 마음이 더 앞서고요. 두 커플 모두 예쁜 사랑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애인을 몇 년째 구하고 계신 거죠, 안소영 씨? 15년 하고도 3개월째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곧 좀 빨리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기회를 드려볼게요. 어떤 형의 남성분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PM 정도면 됩니다. 언젠가 안고 말 테야. 네. 소식 전하겠습니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정말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팔방민 장영란 씨가요. 헌칠한 외모의 예비 신랑을 공개했습니다. 장영란 씨의 멋진 사랑 이야기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생방송 연예가 중계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동갑내기 배우죠. 한채영 씨와 진구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얼굴로 이 두 분이 나섰습니다. 두 분이 친한 친구여서 그럴까요? 현장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연예가에 있었던 기분 좋은 소식들과 다운된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금주 연예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 연예가 업앤다운. 지금 만나보시죠. 자, 때로는 기분 좋아 업되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운된 스타들, 연예가 업앤다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된 소식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는다면 이름은 요렇게 지을 것이다. 봉사와 기부로 연예계에서 천사부부로 통하는 현정혜영 부부. 셋째 아이 하하 아니지요. 하유리의 깜찍한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배가 좋아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 매년이네. 매년이죠. 이때 정혜영 씨의 뱃속에 있었던 셋째 하유리. 하은이 하랑이에 이어 지난 6월 14일 엄마 아빠를 만났습니다. 하유리는 얼굴 사진이 공개되기 전 발 사진이 먼저 공개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며칠 전 홈페이지를 통해 깜찍한 하유리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엄마를 닮은 큰 눈, 아빠를 닮은 온화한 미소. 정말 귀엽죠? 똑같은 옷을 입었네요. 네, 최근 예비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최고의 맘스타, 데드스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현정혜영 부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고요? 국민도 사랑하세요. 네, 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이었죠. 한국형 해양 블록버스터 영화 해운대가 개봉 13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는 괴물에 이어 태극기 휘날리며와 함께 타이 기록인데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 현재 최고 흥행작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의 관객 수 726만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 2006년 왕의 남자 이후 3년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제. 발가락이 골절되기도 하고.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배우들의 몸고생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아, 전쟁에서 전쟁. 아, 이 정도쯤은 뭐 문제 없습니다. 고생한 만큼 미국 언론에서도 이 영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집어삼키듯 올여름 극장가를 강타한 해운대. 새로운 기록을 함께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죠? 중국. 해운대 가기. 송중기, 서유림 씨 나와 주세요. 탤런트 송중기, 서유림 씨가 새내기 MC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생방송 뮤직뱅크의 새내기 MC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네. 일단은.